기아 순정 하이리무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투원 디자인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승용차 두 대로 움직일 것을 한 대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와우,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 어떠신가요? 상부에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죠.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선팅, 반사 필름과 전면 바디킷, 그리고 사이드 스텝과 후면 바디킷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인데요. 실내 쪽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차분히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열에 디럭스 니무니시트를 했네요. 디럭스 니무니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즉 조수석 승차자도 심심치 않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정 핸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1열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카니발, 물론 고급 승용차도 제가 어제 타봤습니다만 나름 개방감은 카니발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사실. 더불어 2열 쪽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는데요. 어떠신가요? 1열은 디럭스 니무니 시트, 2열은 그대로 7인승 릴렉션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가 있으며, 컬러는 그레이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이번에 헤링본 컬러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자, 그리고 7인승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릴렉션 시트죠. 현재 조수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 정말이지 의전용 못지않은 편안한 시트 포지션입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 순정 시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메이드 인 자이나 시트들 있는데 한번 AS 나면은 정말 정말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릴렉션 시트 정말 편안하게 탈 수가 있고, 만약에 4명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릴렉션 포지션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6명 7명이 움직인다 하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승차 모드로 해주고,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후석 쪽에 6:4 싱킹 분할 시트에 성인 3명이 앉아도 편안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자, 측면 쪽 비춥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고, 블랙 하대에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달리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실내 분위기를 업해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핵심은 바로 하이루프 디자인. 전면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과 자체 스피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히터 바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아트원 29인치 모니터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 그리고 1열의 보조 모니터까지 모두 보고, 소리는
내재된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상부 쪽의 디자인 한번 더 비춰드리는데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술이 주행 중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AS가 없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측면 쪽 그리고 시트 포지션 한 번 더 비춰드립니다. 자,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두 대 움직이지 않고 한 대로 7명 성인이 타고 승차할 수 있는 7인승 쪽 후석 쪽에서도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후석 쪽에서 비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봄이 오는가 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후석 쪽, 상부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컬러고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주름식 커튼보다 개방감 확실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래쪽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의 큰 장점이죠. 이렇게 6:4 싱킹 분할 시트고 현재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 공간도 보여드립니다. 충분히 성인이 2명 앉을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2열에서 3열로 이동시에도 통로석 확보된 상태고요. 싱킹 공간에는 골프백 등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뒤쪽 싱킹 시트가 접힌 모습이고요. 그 사이로 이렇게 요트 바닥 보이고 있고 현재 릴렉션 포지션으로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정말 화질 좋고요. 이렇게 릴렉션 시트에 앉아서 장거리 운행을 해도 충분히 의전용 럭셔리한 전동 시트 못지않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7인승 릴렉션 시트의 장점입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럭셔리함 뭐 8천, 9천 보다는 본 차량은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비 포함해도 6,700만원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비춥니다만은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전체적인 선정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도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아직도 하이루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과 가격 그리고 실내 디자인, 기능 등을 비교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시 차량 그리고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다수 있으니 문을 두드리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밀리카 또는 데일리카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 특히 하이루무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트원으로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